유튜브 전문가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에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자, 날씨가 좀 풀렸고요. 해도 떴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살짝 있어서 좀 화면은 약간 좀 뿌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찾아온 곳은 청정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근거리에 치악산 국립공원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능선 산이 영월군과 경계를 바로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자, 월연리. 자, 인심 좋고 공기 좋은 산골 마을, 자, 월연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망도 좋고 2차선변에 접혀져 있고 가격도 20만원 이하대로 저렴하고요. 자, 면적이 좀 다소 넓은데 선호분이 어울려서 멋진 전원주택단지로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올 계획관리지역의 전 한필지, 예, 저렴한 전원주택지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의 면적 5,045제곱미터, 1,526평의 토지가 되겠고요. 자, 토형은 마름목골, 긴 마름목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도로는 2차선 지방도 변에, 예, 접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방향은 현재 화면 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동향, 예, 그리고 살짝 돌려서, 자, 이쪽이 이제 남향이 되겠습니다. 전망도 좋고 지대도 현재 해발 고도가 470 정도 나오니까요. 예, 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 가격, 예, 평당 15만원대로 해서, 예, 전체 매매가 2억 3천만원 희망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인 분께서, 예, 오래전에, 예, 매입을 해놓으셨던 20년 가까이 된 그런 토지인데, 예, 그동안, 예,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 경작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휴경지로 대부분 되어 있던 그런 토지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오래된 폐가 9호기 한동, 예, 대지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동쪽으로는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분 정도가 어울려서, 예, 전원주택지로, 예,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바로 이제 지난주에, 자, 현황 경계 측량을 완료를 해서, 예, 전체, 예, 지적 끝으로 해서 말뚝이 전부 다 이렇게 박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 복구가 되어 있고요. 예, 나무들도 일부 제거를 하고, 자, 편안하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 용지. 바로 경계 옆에 아주 오래된, 예, 슬래트 지붕 아래, 예, 통나무하고 흙으로 지어진 좋기 50년은 넘어 보이는 오래된 폐가가 있습니다. 자, 삶의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있는 본 폐가 한번 화면에 담아보고, 예, 본 물건, 예,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뇌물지와 바로 접대져 있는 오래된, 예, 부엌 폐가입니다. 예, 부엌 정지가 있었던 부분 지금은, 자, 흙도 허물어지고 돌도 무너지고, 자, 일부, 예, 불쏘시개로 떼던, 예, 나무 목재 그리고 의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한때는 행복하게, 예, 즐겁게, 예, 산골 생활을 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 오래된 구옥입니다. 정말 정겨운 흙집이죠. 자, 도로 교통안전 지도, 정말 오래전에 브랜드네요. 보혜 소주, 예, 대두병이죠. 큰 보혜 소주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1998년도 6월에 발행됐던 횡성군 강림면의 전화번호부입니다. 98년도니까 2008, 2018, 자, 22년 전까지는 여기서 거주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녹슬은 열쇠, 그리고 지붕은 무너지고, 자, 석가래도 무너져 있고요. 자, 나무를 엮어서 흙을 섞어서, 예, 천장도 이렇게 했는데, 예, 거의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정말 오래된 폐가입니다. 자, 작업복이 하나 옷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아, 신발, 슬리퍼, 깨진 유리도 있고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살지를 않으니까 흙이 무너져서, 정말 열평이 채 안 되는, 열평 정도 되어 보이는, 예, 단칸방,
흙으로 지어진 산골 흙집입니다. 주변에 있던 나무를 갖다가 지붕 석가래를 만들고 엮어서 지어졌는데요. 자, 사진도 운치 있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아주 범선이 흙담 위로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옛날엔 소도 한두 마리 키웠을 것 같고요. 예, 동물들도 사육을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던 그런 깊은 산골. 저희 보니까 세탁기도 버려진 거 보니까 과거에는 좀 잘 사셨던 산골집이긴 하지만 잘 살았던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저 앞쪽으로는 또 창고가 자리하고 있는데, 자, 본 토지가 바로 앞에까지 지금 측량 말뚝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토지의 경계입니다. 눈이나 샴푸, 네, 정말 그릇들도 있고요. 자, 측량 말뚝이 여긴데 이 대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매물이 아니고요. 자, 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 자, 계획관리지역의 전 한필지인데 길이가 약 100m가 좀 넘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2차선과 접해져 있는데, 예, 측량 말뚝이 여기까지 지금 대지 맨 위쪽까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자, 저쪽에는 헛간이고 큰 또 창고가 있었고요. 자, 슬레트 지붕으로 지어진 정말 정말 오래된 구옥입니다. 현재 이 대지는 맹지로 되어 있어서요, 길이 없습니다. 본 매물지를 통해서만 이곳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본 매물 매입을 하시면 협의하셔서 나중에 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협의해서 매입도 가능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얼기설기 엮어진 오래된 폐가 구워 잠깐 화면에 담아 보았고요.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본 토지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경계 측량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 한 2m 정도 넘는 돌담 석축 아래까지가 맨 끝쪽이죠. 여기 경계고요. 저 위쪽으로는 지금 전원주택 한 동이 꼭대기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좌측편으로 가면 오두막도 저 숲속에 한 채 조그맣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앞쪽을 바라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요. 자, 해발고도도 450에서 500고지로 건강생활하기에는 최적의 여건이고요. 바로 내려가시면 자, 2차선 어련리 영월로 넘어가는 2차선 지방도가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경사도가 좀 올라오면서 좀 있었고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개발하고 집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 평당 25, 30, 개발이 된 거는 뭐 35만원대까지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매물이 접수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자, 본 매물 15만원대니까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비싸지는 않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 삼면이 포근하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자, 바람도 막아주고, 저 위쪽에는 석축 쌓여져 있고요. 자, 오래전에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폐옥, 폐가 구옥도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수가 지금 보니까 1500평이 좀 넘죠. 5045제곱미터. 한 세 분 정도가 마음에 맞는 분 어울려서 구입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촬영하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포크레인 공사를 한 이틀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경계 측량을 하셨고요. 자, 경계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나 있던 밤나무들 일부 나무들도 다 이렇게 치워놓고 저 안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평탄 공사하고 토목 공사 좀 잘 하셔서 길 좀 반듯하게 내시고 자리를 잡아서 잘 설계를 하시면 정말 아방군 같은 그런 터로 잘 가꿀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60~70m 더 내려가셔야 아스팔트 2차선 지방도인데요. 저 중단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로 해서 이렇게 언덕들이 있어가지고 예, 편안합니다. 예, 올라오는 길이 살짝 한 10도 정도, 10도에서 12도 정도 이 경사가 좀 있어요. 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 앞에 전봇대가 있는 부분이 2차선이고요. 그 위쪽으로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예, 공투 포크레인이 한 대 현재 서 있습니다. 자, 포크레인이 있는 부분 전봇대 이쪽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길게 되어진 부정형 마른 목골, 길이가 100m가 좀 살짝 넘는 그런 길게 되어진 땅이고요. 자, 향은 동향, 동남향으로 앉혀서 예, 주택을 예, 지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마을 돌게이트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예, 강림 면소재지까지 7~8분 정도 거리. 자, 어린이 천문인 마을이 한 5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자리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안흥 찐빵 마을 가기 전에 도깨비 도로가 또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 부각되는 곳인데, 제주대만 도깨비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곳 강림 안흥에도 도깨비 도로가 신설이 돼서 간혹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즐기곤 합니다. 물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두서가 좀 없었습니다만, 청정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산골 마을 월현리 2차선변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넓은 토지 한필지 계획관리지역의 밭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휴경용지로 되어 있는데 매도인분께서 경계 측량 완료하고 평탄 작업 일부 해놓고 나무들을 제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면적 5045제곱미터 1526평의 토지입니다. 희망 매매가격 평당 15만원대로 해서 2억 3천만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전원주택지로 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서너 분이서 동호인 주택 용도로도 예,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은 예, 전화번호 345-9222, 033-345-9222번, 그리고 010-8990-3838, 자, 안흥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 제1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